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은혜의 하나님 확신의 입술 시작. 은혜의 하나님 확신의 입술.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주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로 다듬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떨구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모두 살피시고 때가 참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연약한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으로 거절의 응답을 드렸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거절의 응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의 초장으로 함께 나가 봅시다. 자, 1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고상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를? 가나안 땅을 챙겨주시기로 맹세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 사람을 세상의 호적에서 구별하셔서 저 하늘의 생명체계 영혼의 호적을 옮겨주셨어요. 영혼의 호적. 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되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되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제가 12살 때 저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저의 약속에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의 삶 속에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과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살아갑니다.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계획과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 많은 물질, 많은 능력을 얻을 기회가 다가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어야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 하나님이 주셨어. 이 환경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다 금벽돌이야. 그러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것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부터 달라야 돼요. 뭐부터 달라야 돼요? 오늘 말이 할례 받을지어다. 말부터 달라야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세상 사람의 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고 앞으로 걷는 자가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 명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면서 넘어졌습니다. 힘의 안경으로, 뭐로? 힘의 안경으로 가난 백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힘, 자기들 힘의 안경으로 백성을, 가난 백성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안경으로 그 땅을 바라보므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눈에 약속의 안경을 씌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22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자, 우리 17절은 같이 다 했습니다. 서 계세요.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요 젖과 꼬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우리 다 같이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출애굽에 대한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고 아멘도 안 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고 애굽 왕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을 친 후에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결과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세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에 이 믿음의 기초를 깊이 내리십시오.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사람이 대적하며 모든 악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대항하고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아주 세밀하게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어야겠는데 역시 모세는 고집도 국가대표였어요. 고집이 무슨 대표? 국가대표였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왠지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로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의 모습을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 임하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태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확정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주님의 약속도 불신을 없애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약함과 거역하려는 마음을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오늘 거역의 영이 떠나가라.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0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성도 여러분을 섬기려고 힘썼어요. 그러나 제가 직면하고 깨달은 사실은 거역하려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은 불신의 입술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속아.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재하는 절망적이고 구제할 수 없는 그 악함에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로 바로 이 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혀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혀를 통해 말하는 우리 언어가 문제이고 언어를 표현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울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의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서서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지난 일주일간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말을 한 것 같아도 우리 입술에서 욕설, 비속어, 저질, 농담 또는 빈정대는 말, 매정하거나 불신과 염려의 말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냄새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을 지어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다. 와, 우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라. 받은 자만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받았다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받았다. 이 말은 공급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공급받았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다.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과 지혜와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요 현재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 현재 모습보다는 뭐를 바라볼까요? 가능성을 바라봐 주세요. 현재 모습보다도 아우 쟤 왜 저런데 아니야. 그 모습 보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좋은 면을 바라봐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가 미래의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치 꽃을 심었을 때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꽃이 피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꽃이 활짝 핍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나가서 우리 입술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고 편안에 빌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핍박을 받더라도 부대접을 받더라도 복을 빌라.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쁜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내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내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되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만약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 그에게? 아멘.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을 선포하고 편안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